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증시에서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아, 사실 내려갈 때는 고리 깊은 것만 느껴집니다. 그쵸. 골치만 아프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올라가게 되면 네. 어, 이렇게 올라서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어리둥절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며칠 공포감을 강하게 주더니 갑자기 수직으로 솟구치는 우리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은 게 2차 선제 종목군들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참 좋은 시세 내주고 있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튀어오르는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저점을 디뎠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철강주들까지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참 챙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골고루 좋은 자 네.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자 지금부터 리프레시죠. 종목별로 전략들을 점검을 해보고 네. 어, 저희 레키쇼에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까? 정미령님, 오늘도 발견 두 분의 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진이 건이꼬잖아. 예, 뭐예요? 유진이 맞죠? 유진이 예. 건이꼬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올린 머리는 네. 과학입니다. 네. 아, 그나마 제발 아, 올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원래 제 마음속으로는 네. 이번 주 내내 머리 내리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왜요? 아, 그냥 딱 이 시기가 머리 내리기 편한 아~ 시기여서 이바라고 한 1, 2주 지났을 때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 혹시 괜히 제 머리 내리면서 증시 내려갈까 봐 아, 어떻게 해서든 올리고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어, 유진이 건익구자나님께서 포스코는 철강 2차전지인데 두 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요? 하셨거든요. 포스코를 갖고 계신가 보죠? 그동안 내린 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맞아요. 오늘 거 탐탁치 않아요. 네, 포스코홀딩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 어,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복님, 고고씽님 오셨고 러브수기님 어,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어, 마제스터 전문가님께서도 등장해 네. 주셨어요. 어, 잠깐만요. 네. 유진이 건이꼬잖아요. 아니라 유진 이거 니꼬잖아. 아~ 이거였어요. 미스터 선샤인의 대사라고. 야, 이거 잠깐만요. 프로필 사진이 그럼 그거군요. 그래요. 새로운 것도 예측도 못했습니다. 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럭스피오님께서 오셨고요. 네. 마음공무님, 어, 앵커님 반갑습니다. 귀숙님도 안녕하세요 두 분 앵커님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시청도 지금 많이 진짜 올라오겠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랭킹 주제 한번 슬쩍 공개하고 네.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랭킹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키워드입니다. 주제는 어떤 걸까요? 자, 세계 각국의 독립 기념일로 찾아봤습니다. 오늘 뭐 어떤 나라가 독립한 날일까요? 오늘 그 제가 특별히 뭐 어떤 기념일 같은 게 없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4월 18일로 알아봤더니 네? 짐바브웨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는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아본 거죠. 세계 각국의 독립 기념일을 네, 알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오늘 주제는요, 요겁니다. 이어주시죠. 자, 가장 빨리 독립한 나라는 어딜까요? 라는 겁니다. 아, 세계 각국에 독립기념일이 있는 나라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진짜 리스트를 제가 봤더니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 중에 가장 빨리 독립을 했던 나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네. 어, 이 중에 제일 빨리 독립을 했던 곳은 앞자리가 20이 아니고 네? 19도 아니고 18까지 갑니다. 와. 일단 1위가 그렇게 되고요. 네? 가장 늦게, 이 중에 늦게 최근에 독립한 곳은 앞자리가 20입니다. 아우, 차이가 완전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독립한 와우.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나라들이 그에 해당될까? 오.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사이즈업님께서 잠깐만요. 마제스토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기증 나지 않도록 네. 마제스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토마토 투자 클럽 마제스토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니 네. 지금 2차전지 쭉쭉 올라오니까 빨리 모셔달라고 맞아요. 현기증 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튼 뭐 찾아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차전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그쵸. 늘상 그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면서 네.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 좋은데요? 하셨던 우리 마제스토 전문가거든요. 첫 번째 네. 종목 바로 들어가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그래요. 사이즈업님께서 보내주신 네. 바로 이 종목 그리고 깊은 바다님께서도 남겨주신 바로 이 종목 어떤 양극재 거죠? 대장입니다. 에코프로 BM으로 가보겠습니다. 봐야죠. 22만 2천 원에 사이즈업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네. 깊은 바다님은 22만 1천 원.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오늘 뭐 시원하게 갑니다. 거의 장중 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깊게 내렸던 음봉을 한 번에 먹어가고 네. 있어요. 자, 최근에 진입하신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죠. 전문가님, 에코프로 네. BM입니다. 야, 이거 진짜 22만 2천 원에 매수한 건 하늘이 내려준 가격에 이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일단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플레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2차전지 섹터들이 약간 이제 단기 좀 정체 구간이 캐진 구간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고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예,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강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최근에 이거 우리가 이제 양극재 있잖아요. 일단은 에코프로 BM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거 하나 제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테슬라가 이번에 그 Y 그 모델 3 하이랜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고 그 양극재 배터리 셀이 M3P 배터리 셀을 탑재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LFP 배터리 탑재를 해서 예 주행 거리는 한 380km밖에 못 갑니다. 제원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를 공급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최고의 셀 기업과 만약에 또 이제 최고의 양극재 기업이 한 번 더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이건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우리가 하이니켈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에서 이 사실 이 테슬라도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배터리 셀 양극재가 뭐가 탑재가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다운 시키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그게 지금 악순환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내재된 그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또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NCM 3원계나 4원계 배터리 양극재 셀이 탑재가 돼야지 저는 이번 하반기 이제 캐진 구간 지나고 나면요. 거의 뭐 99% 좋아진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님들하고 그죠? 예, 유튜버들이 지금 다 또 저점 깨지니 이거 지금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차리시고 자 지금은 그냥 15% 비중 무조건 홀딩이고요. 이 전고점 가격권인 일단은 30만 원 이상까지는 그냥 계좌 닫아 놓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홀딩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월 달에는 이제 마제 매수 신호를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어마무시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노 코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대로 홀딩하고 아까 전략대로 그냥 기본 전고점 30만 원, 32만 원은 그냥 간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 그 가격 올라오면 다시 질문하시고 중간에 뭐 파동, 단파동 절대 타지 마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 우리 또 한번 질문 주시고 지금 시장에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다 닫아 놓으세요.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요 다 추천 나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요 구간이었어요. 에코프로 BM은 우리 이제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단기 어떤 트레이딩으로 29만 뭐 2천원 여기서 단기 일단 매도하고 또 다시 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못하면 지금은 박스권에서 지금 그 캐준 구간을 좀 지나가는 구간이고 이제 이분의 1분기 실적 끝나고 발표 끝나고 나면요. 그냥 뭐 바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홀딩 전략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었고요. 네. 무조건적인 홀딩 전략 가져가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이 뉴스들이 나와도 네. 무엇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뉴스고 뭐가 또 가짜 뉴스인지 이런 점도 꼼꼼히 찾아주시니까요. 같이 기억해 주시죠. 자, 에코프로 BM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거기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을 이렇게 내주다 보니까 네.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동접자 수가 지금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800이 다 돼가고 네. 있어요. 와.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져서 아 제발요. 제발 이번에는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 그쵸. 중간에 쉼 없이 네. 좀 달려가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미증시도 그렇고 뭐 일본도 대만도 막 사상 최고가까지 쭉 날아갔었는데 그치. 우리도 한번 가져야죠. 맞아. 네. 자, 유진 이건 입고자라님 네? 어젯밤에 부산이 흔들렸어요. 지진 얘기가 이거 무슨 얘기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률을 챙기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사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9조 이상 양극재 공급 계약을 전한 또 기업입니다. LNF 소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미래는 나의 것님의 종목이고요. LNF 15만 원 평당가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 9조 원짜리 나오고 나서 이상하게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년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점 부근을 계속해서 치고 가고 치고 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LNF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자 LNF도 일단 뭐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우리 5대 천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LNF도 저는 일단 좋게는 보는데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뭐 매수 단가 15만 원이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냥 홀딩이고요. 이제 9조 원 양극재 공급 얘기가 나와서 지난 11월 11일 날 급등이고 아래 윗골이 좀 달고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우리 시청자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 소재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이제 사업 매출 비분이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음극재 사업도 이미 벌써 시작을 해서 이 수직 계열을 만든 이 기업이 이제 우리 포스코 퓨처엔인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수직 계열화를 조금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응급제도 사실 이번에 3천억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응급제 공장 준공을 해서 이제 짓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또 리사이클링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뭐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 5대 천왕 같은 경우는 양극재 예. 그냥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 매수면 지금 현재 가격 14만 7,900원입니다. 뭐 이거 바닥이죠, 그죠? 바닥이기 때문에 이쪽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좀 악재 구간은 다 끝나고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20만 원 이상은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매물권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20만 원, 21만 5천 원만 넘어가면 이거 뭐 차트 우리 시청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차트가 전고점 돌파는 차트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 15만 원 굉장히 좋고요. 홀딩이고 10% 보유인데 이것 또한 뭐 LNF든 지금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코스모 신소재든 에코프로 BM이든 양극재는 그냥 무조건 우리 시청자님들 가지고 홀딩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냥 보유 그리고 목표 20만 원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20만 원 오면 다시 또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LNF 살펴드렸네요. 왜요? 뭐야?
아니 뭔가 길게 얘기할 줄 알고 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리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NF를 살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도 수주 계약 소식 계속해서 터지면서 좀 주가가 시원하게 가기를 한번 기다려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달릴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20만 원 터치할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사실 그 20만 원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19만 9천 원까지 딱 찍고 그 다음에 밀렸거든요. 게다가 이거 13조 원 터지고 9조 네. 원 터지고 수주는 이렇게 조 단위로 펑펑 터지는데 내려가니까 많이들 답답하셨죠? 맞아요. 자 귀수님 LNF 저도 물타다 말았는데 기다리겠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은유님께서는 금형 들고 계시고요. 네. 자 드림님 이모티콘으로 예쁘게 좀 꾸미면 해주시나요? 하고 어유 하트 표시를 뭐 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다니.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자 좋습니다. 아, 할 수 있다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확실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1800분 넘게 오셨습니다. 오. 자 2차전지 지금 아주 특별히 강한 종목들 그쵸. 대표 종목들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종목 진단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지다맘님의 종목입니다. 자 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코리아 서킷입니다. 매수 가격이 17,790원이고요. 네. 아, 5% 비중입니다. 뭐 이 가격이면은 뭐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근데 코리아 서킷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퉁퉁 튀어 오르면서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주가가 쭉 뻗어 가려다가 말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코리아 서킷 다시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이 다시 또 올라갈 만한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리아 서킷입니다. 아, 비중은 5% 갖고 계시는데, 이거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기다리면 올라가죠. 지금 뭐 가격 자체가 이제 17,790원에 매수를 해서, 자, 비중이 5%이고, 현재 가격이 16,000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PCB 관련해서, 기판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얼만큼 좋아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물권 분석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물대가 이제 19,000원, 2만 원 선이 넘어갈 때 강력하게 이제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이 작년 12월달에 18,000원에서 22,000원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은 좀 별로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8,000원, 19,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이제 반등의 목표치 보시고, 뭐,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 그냥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 요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우리 시청자님, 봐야 되는 게 이제 무조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뭐 작년에 지금 적자가 있어요. 그죠?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뭐 좋아서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예,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제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코리아 서킷, 반등시 매도 의견, 그리고 네. 비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셨죠? 이대로 보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다맘님의 코리아 서킷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진짜 네. 이렇게 상담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 진단 하나 하는 동안에, 지금, 다른 뭐, 대화가 없어요. 그쵸? 그냥 종목 진단을 쭉 제 위에 보세요. 장난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머티리얼즈 네.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아까 전에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렇죠. 두산 퓨어셀 SKI 테크놀로지까지 너무 종목이 많아서 오늘 정말 꼽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저희 그러면은 랭킹쇼 주제 오늘 5위 한번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독립기념일을 찾아봤거든요. 가장 빨리 독립한 나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는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인 거죠. 5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나라일까요? 자, 5위는요. 바로 몬테네그로입니다. 2006년에 독립했어요.
대단히 최근이죠. 최근이네요. 아, 이게 사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 네. 2006년에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가 정말 네. 세계 각국의 독립한 나라들, 독립기념일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21세기에 독립한 나라가 있어? 그러게요. 네. 몬테네그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고요. 아, 여기서 하나 힌트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4위가요. 4위도 2000년대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 2000년대에 독립한 네. 나라들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도도 이 연도에 독립한 나라가 와우. 있었구나 깜짝 놀랐을 텐데 4위 한번 추측을 해주시고요. 자,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랭킹을 하든 말든 지금 종목 상담이 급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바로 다음 종목은요. LS 머트리얼즈 한번 채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조이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많이 올라가죠. 25,100원에 평당가 들고 25,100원이 현재가인데 평당가는 29,46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손실 중입니다.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LS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튀어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자,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29,000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25,000원 선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업 내용을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될 때, 캐패시티 관련, 그러니까 지금 사실 LS 그룹주 중에서 지금 SK에 매도를 했던 자회사, 그 넥실리스가 있거든요. 아, SK 넥실리스. 예. 그러니까 그걸 매각을 안 했으면 이 LS 그룹들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 그룹들이 이제 정부채도 하지만 LS 머티리얼즈가 일단 공모주 장사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실 앞으로 이제 보유예수 물량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세가 정구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의 LS 그룹 자체는 뭐 LS라든지 조금 후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인데 약간 세력들이 한번 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한번 해먹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 가격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은 지금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전고점 27,000원권에 이제 매물권만 소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거래만 터지면 3만원, 3만 2천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목표치 3만원 정도 올라오면요.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약간의 우리 2차전지 섹터들 쪽에서도 좀 메인색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옮겨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물론 종목 이것 또한 또 이렇게 좀 뭐 급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조금 뭐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지금 27,000원 29,000원이네요. 그죠?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 목표치. 그 정도 보시고, 그 이후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목표치 보고, 반등시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살펴봤는데요. 일단 거래가 붙게 되면 3만원, 31,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3만원쯤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로 한번 갈아타시면 어떨까 조언해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석해서 저희가 종목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주식의 전부님께서 오셨는데요. 딸바보님 혜성 DS 네. 신청해주고 계시고 메이님 너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깁스를 풀었다고요? 다행입니다. 깁스도 풀고 오늘 주식도 좋고 그러니까요. 손실이 있었다면 줄였겠고 네. 수익이 있었다면 더 많이 수익이 나셨겠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종목진다들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저희가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쵸.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유튜브 드림님의 종목인데 황사 때문에 앞이 안 보이네요 하면서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2차전지 또 장비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DENT입니다. 14,150원에 5% 예, 어떡하죠? 끝없이 내려서 물 타야 할까요? 하셨는데
아, DENT가 뭐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작년에 그 레이저 노친 장비 해서 정말 주가가 대단히 잘 갔던 종목입니다. 네. 주가 제일 잘 갔을 때는 4만원도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내려온 폭을 보세요. 와. 만원도 이제 기진맥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실 DENT의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DENT 네. 갖고 계십니다. 요거를 네.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해 주진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DNT가 이제 그 레이저 로칭 관련 장비주인데, 예, 사실 그 국내 유일의 그 독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이저 로칭이, 이게 DNT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장비주들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캐준 구간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래서 좀 빠졌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레이저 로칭보다는 이 플래시 로칭 쪽으로 약간 좀 안정성을 이제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어떤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14,000원에 매수를 했으면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중 자체가 5% 있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5%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요. 장비주는 한 10%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평당가를 좀 낮춰놓으세요.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12,500원 정도 무리하는 건 아니지만 한 12,500원 정도 맞추시면 저는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15,000원,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의 어떤 그 성장을 믿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과 같이 성장을 같이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의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업자의 입장인 거죠.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 이거 약간 조금 이제 정체 구간이 있지만, DNT는 그대로 일단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놓으세요. 낮춰놓으시고, 조금 전에 제시했던 목표 가격까지 보고, 그 이후에, 그 장비주들, 제가, 맞았을 때 투자 기술을 말씀드리죠. PNT. 그죠? 그리고 윤승 FNC도 지금 그런, 상당히 많이 빠졌고, 자, DNT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하나 기술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DNT 역시도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 추가 매수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DNT가 뭐 2만원 이상이다라고 이제 평단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평단가를 최소한 13,000원까지는 낮춰놓으면 좋은 결과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NT였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비중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희망을 가져보실 수 있겠네요. 네. 15,000원, 16,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겠고요. 더 많은 높은 주가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쉽지만 우리 마제스터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반응과 함께했던 네. 마제스터 전문가와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랭키쇼 주제 하나 공개를 하고 갈게요. 그쵸. 자, 4위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독립한 나라는 과연 어디냐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요. 동티모르였습니다. 동티모르. 그런데 독립했던 시기가요, 여러분. 한일 월드컵이 화제였던 2002년이었습니다. 네. 포르투갈로부터 와. 독립을 했대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로 포르투갈이를 한판 붙을 때 그쵸, 그쵸. 동티모르는 그냥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비더레즈.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자, 2000년대에도 독립을 한 나라들이 그러게요.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상식 하나 가져가시면서 네. 자, 지금부터 3위, 2위, 1위는 앞자리가 19 또는 18까지 네. 바뀝니다. 그 점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남아있는 나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필리핀이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 아이슬란드도 있습니다. 이 중에 순서가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네.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2,000명 가까이 모이셨거든요. 네. 아, 대단하네요. 와. 시작부터 이 정도라니.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당연히 안녕 못하죠. 이종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정모 전문가님, 아니, 아, 레키쇼, 이정모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네. 아, 시작부터 2,000명 가까이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랭킹에 대한 이야기, 아마 오늘 정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거 필리핀, 뭐 아이슬란드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가장 빨리 독립한 나라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좀 늦는데 나는 야 이거를 왜 낸 거예요? 왜 낸 거예요? 저기 그 뭐야 누구도 맞히기 어렵게요. 그러니까 이거 나의 어떤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고 이 토마토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내가 독립 관련해서는 대학 교수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 어? 아니 그냥 역사에 오? 강하신 걸 아는데 오? 설마 독립기념일까지 꿰차고 계시진 않겠죠? 아니 미국이 7.4 남북 공동성명 해갖고 미국 독립기념일 때문에 내가 이 각국의 독립기념일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이 맞죠? 우리나라가 8.15 광복 1945년 네네. 8월 15일이 맞을 거고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시아 쪽은 8월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고 나는 뭔 저 싱가포르 동티모르 저런 건 모르고 필리핀은 3.1 운동 이전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오. 필리핀 하나는 알아요. 필리핀은 1900년 이전일 거예요 아마. 어허. 3.1 운동이 1919년이고 어허. 근데 저 아이슬란드는 뭡니까? 아이슬란드가 우리 1919년 3.1 운동 저 아이슬란드가 왜 튀어나왔죠? 여기 싱가포르도 잘 모르겠고 저거 제가 넣은 건데 헷갈리라고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딱 세 군데만 아는데 그 독립기념일이 없는 나라 있죠? 왜? 그 저기 호주나 이런 카나다 네네네. 같은 데는 없고 그 다음에 미국 7월 4일 우리나라 8월 15일 우리나라는 1945년 필리핀은 1900년 이전. 오. 그럼 1등은 내 무조건 맞추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고 네? 아이슬란드하고 싱가포르가 2등하고 3등 중에 하나겠지만 꿀점을 오. 치면 아이슬란드가 2등, 싱가포르가 3등. 알겠습니다. 일단은 1위는 확실하게 필리핀이고 아이슬란드와 싱가포르 헷갈리지만 2, 3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순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렇게까지 뭐 날짜까지 외우실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늘 1위 맞히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어. 내가 누차 얘기지만 이 네. 독립과 관련된 거는 좀 알아요. 다른 거 몰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 정했습니다. 자, 새로운 주제를 다음부터 네.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 게임 들어가죠.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뭔가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2차 저지 장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가볼게요. 오. 정점승님의 종목이고요. 42,000원, 그리고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왔거든요. PNT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이 한 47,000원 부근까지 후반대까지 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걸 뭘 물어봐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이건 당연히 무조건 추가 매수죠. 심플이스 베스트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장비과에서는 PNT하고 그다음에 하나 기술하고 코인테크를 3인방으로 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 2차 전지의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 비중이 적은데 추가 매수를 물어본다라는 자체는 자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도 맞지 않는 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얘기를 듣고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PNT보다 당장 단기적으로 더 좋은 주식이 많으니 그런 거는 본인들이 눈치껏 뭐
다음 주 전량을 보든 신의 한 수를 보든 하시고 PNT 단독으로 이 자리에서 10%를 갖고 있는데 4만 2천 원에 추가 매수를 물어본다. 숨도 안 쉬고 어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난주에 이응푼 엣지 테크놀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주셨는데 종목 상담도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Simply is the best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뭐 다른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아, 손도 안 돌리고 그냥 추가 매수인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담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더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PNT 아, 오늘 확실히 2차전지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앞서는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DNT 네. 이종부 전문가와 함께 PNT까지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드립니다. 전문가님이 네. 숨 쉬는 게 미안한 겁니다. 뭘 고민합니까 이 사람아 라고 해주셨거든요. 숨 쉬는 게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표현까지는 네. 제가 네.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뭐 대단한 표현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와, 동접자 수 지금 2,1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뜨거운 반응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또 저희 숨 쉬면 안 되죠? 그쵸. 종목진 다 빨리 들어가야죠. 저희 숨 안 쉬고 바로 갑니다. 자, 숨 쉬었네. 아,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유튜브 정의 소나무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네. 아, 요거 또. 가야죠. 그렇죠. 반도체입니다. 아, 에이징 랜드.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아, 이응직 랜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아, 59,300원에 5%입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그러면요.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맞아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매수하신 가격 정도에서 많이 걸려있는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얼마 전까지 3월달 고점이 84,500원이었고요. 그 뒤로 많이 좀 숨을 고르다가 이제 올라서나 다시 가나 이런 시동을 거는 듯한 네.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징랜드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이응직랜드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리기판이 급등하네요. 손익 시스템 이거 OLED형인데 이응직 랜드는 CXL이라고 아시죠?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드리면은 와 이거 지금 뭐 한 2,500 이상 들어와야 지금 뭐 실시간으로 당장 매수할 주식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니셈 유니셈이라는 주식이 원래 미스터 진단에서 먼저 얘기는 했으나 8,990원 할 때 이 랭킹쇼에서 얘기가 들어갔던 주식이거든요. 8,990원 랭킹쇼 4월 11일. 그러니까 유니셈이 3월 29일 날 칠러 관련주로 이거 아마 저기 이게 뭐야 우리 그 유창호 앵커가 저때 흥분 좀 했었을 거예요. 내 GST 해줄 때 FST하고 유니셈 얘기가 3월 29일 들어갔는데 이건 세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랭킹쇼 하는 날 4월 11일 날 8,980원짜리 초성 이응 세 글자 해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랭킹쇼에서 이거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이징 랜드는 이제 앞으로 이응직 랜드입니다. 이응직 랜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 기본적으로 65,900원에서 7만원대까지 못 가면 이것은 주식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프라브럼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폭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야간 방송에서도 좀 했던 주식이라는 거. 그죠? 예, 요 얘기까지 하고 거래량이 3,000K니까 300만 주가 되겠죠? 거래량 300만 주가 터지면서 종합이 이상하게만 안 움직이면 신고가도 가능할 수 있는 저 당시에 3월달 언저리 쪽에서 내가 새롭게 보고 있는 주식이고 향후에 상당한 물건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주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점에 왔을 때 초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의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대박을 바라지 마시고 이유 있는 대박을 바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주식이다. 확정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할 만큼 좋은 회사인지는 회사 주식 담당자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주식이고 단기적으로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은 확정형 그 이상은 그때 가봐서 달라질 수 있으나 나머지는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된다. 끝! 이 정도면 에이징레드 지금 당장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강해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일단 뭐 6만 원 후반, 7만 원까지는 뭐 무조건 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에이징랜드 참고로 전에 있었던 고점 84,500원이거든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겠습니다. 네. 워낙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무우님께서는 이제 에이징랜드는 이종복 랜드다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아니 너무, 네.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니에요? 이응직 랜드 정도로 한번 네. 저희가 정리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매도한다님께서는 재밌어요 하면서 이 닉네임을 매수한다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응직 랜드.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예. 이렇게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러면 또 네. 저희는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지금 동접자 2200명 와.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또 가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종목, 오늘 급등 시세 내는 종목입니다. 백두산님의 종목, STI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좋던데요. 그쵸. 지금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33,000원이시거든요. 그리고 비중은 20%.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목표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데, 좋을 때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STI 아시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작년 5월달 6월달에 초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주식이에요. 숨겨진 EUV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주식이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더니 그죠? 예, 이런 시세가 나오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당시 그러니까 요거 우선 42,500원에서 여기. 여기는 이제 43,000원이고 여기니까 45,000원이겠죠? 42,500원에서 여기 45,000원 사이에 절반 챙기고 나머지를 가다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공통으로 얘기해 주면 5월 초순이 또 변곡점이 올 거예요. 그때 FOMC 직전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파웰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서부터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장기 목표가는 그때 얘기하는 게 적중률이 높아요. 지금 내가 중장기 목표가 얘기해봤자 맞을 확률은 높지만 이 시점에서 이종복은 중장기 목표가를 얘기 안 하는 게 나 이종복의 특징.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쓰고 내가 확정하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라라고 하고 하는 그 말들도 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쓰는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 당장 라인 나오 2500을 넘기면 그때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STI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객기 부리지 말고 42,000원에서 45,000원 영역으로 가면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차후를 살펴라. 가온 칩스가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날 날아가는 날 3월 28일이에요. 현재 그냥 상한가를 안 가니까 현재는 그냥 좀 팔고 나머지는 추이를 살피면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가온 칩스. 네, 보이죠? 4월 12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야. 이거 뒤군요. 이거 뒤. 이거 다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3월 28일. 3월 28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아시겠죠? STI. 욕심을 무작정 낼 수 있는 주식이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내가 그걸 단정할 만큼의 분위기는 아니니 42,500원부터 그 뒷부분은 유창호 앵커든 이윤지 앵커든 대본으로 주겠습니다. 끝!
네, 2,500명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STI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42,500원, 45,000원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5월에 또 파월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추세를 또 한번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특히 네. 이종보 전문가께서는요, 이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는 그 전에 다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예.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줄여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네. 그렇게 재밌어 하시죠? 매도한다님께서도 네. 지금 욕심 주심, 그리고 조영준님께서는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 좋아요. 예. 다 같이 우리 주문을 내어보죠. 네. 욕심은 조심,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만. 자, 그리고 2,250분 넘게 와주셨는데요. 그쵸. 2,500까지 시간이 많진 않아서 좀 네. 간당간당 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달려가면서 많이들 모이실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계속 바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조금 전에 인사 주셨던 분이죠. 배가 많이 고프신 분입니다. 배고픈 하마님. 아, 이것도 이 종목 볼 때가 됐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아, 6,0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진행 괜찮게 한 것 같은데 AI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쵸. 자, AI 특히 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요즘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가냐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근데 어제부터인가요? 슬슬 하나씩 반응이 나와요. 자, 전문가님, 홀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나쁘지 않은 전망이죠.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미스터 진단이에요. 어떤 분이 한글과 컴퓨터를 대타 사가지고 무서워서 물어봤을 때,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올라가서 따라갔죠? 하면서 그 선택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쯤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한글과 컴퓨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중심이론이에요. 그럼 폴라리스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주식은 그럼 왜 급등을 안 할까요? 안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폴라리스가 더 센 주식이에요. 더 센 주식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덜 빠졌기 때문에 세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대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할 때는 그 왜 그대요. 이렇게 뭐 무화과가 이거 갈 그거 아니에요. 그대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을 때는 탄력이 안 생기니 만약에 본인이 오마이가 에브리바디면 7,000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 여기서 오마이가 에브리바디는 이 회사에 믿음이 없으면이라는 얘기예요. 아, 전문가님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 방송을 오래 들으면 그건 기본으로 이심 전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결론, 지금은 낙폭과대가 움직임이 좋은 구간이고 이 주식은 낙폭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 회사에 믿음이 있다면 8,000원대도 바라볼 수는 있다. 그치만 내가 장담하긴 좀 거시기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자리는 7,000원 권역이며 지금은 낙폭과대가 더 좋다. 아, 이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끝! 네,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낙폭과대가 더 좋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종목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다음 종목 호다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네, 네. LG님의 종목 한번 채택해드릴게요. 예. 캠트로닉스 25,100원, 10%. 3만 원 이상 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십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전문가님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저 독립기념일 그 문제는 안 맞춥니까? 이거 캠트로닉스 이게 느낌이 쎄한데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치만 종목 진단을 할 때 어떤 그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그냥 캠트로닉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이 주식은 아마도 앞숫자가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크고 내가 어제 신의 한수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서 많이 봐본 종목과 유사해 보인다 정도까지의 힌트는 줄게요. 다만 강조합니다. 내가 초성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면 어떤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당일 날 이렇게 하면은 예의가 아니다. 나는 그 뒤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아, 요 정도 해주고 캠트로닉스는 이제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아, 요런 얘기 하겠습니다. 와, 이무기가 네. 용이 된다고 하네요. 와, 이거 짧지만 네. 강력한 임팩트가 와, 있는 그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저희가 많이 좀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진단을 계속 숨도 안 쉬고 봐드리려고 아, 이거 레기쇼 주제 하나도 안 봤어요, 저희. 하나도 안 봤거든요. 자, 잠시 후에 마저 다 확인해 네. 보겠고요. 일단은 시장 전략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남은 시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하고 이런 거는 내가 오늘 유튜브 좀 한번 했는데 뭐 지수가 세게 가기를 바라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추가 급락에 대한 리스크만 확정적으로 방어가 된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요 반등 타이밍에 2차전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로봇 등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강하게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쪽은 내가 반도체에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강조하는 아니면 내가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앞으로 한 2주 가까이는 돈 버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 아, 이런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버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한마디 강력하게 네. 아, 각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숨도 안 쉬고 종목 진단 보다가 넘어갈 뻔했던 오늘 레퀴즈 주제 1, 2, 3위까지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빨리 독립한 나라는 이종복 전문가의 아까 그 의견 순서가 맞을까요? 일단 1위는 필리핀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순서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연 그럴지 띄워주시죠. 싱가포르 3위였어요. 오! 1965년 말레이시아부터 독립했고요. 네. 2위는요? 다 맞히셨네요. 진짜 필리핀이 이게 1800년도였습니다. 앞서 3.1운동 전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그 시점이죠.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아이슬란드가 1944년입니다.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드리면 독립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독립 관련해서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저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꿀점이고요. 필리핀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의 독립기념일도 꿰차고 계시고 여러분의 종목들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로부터 독립시켜주시는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 좀 지나갔는데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